해방을 한 해 앞둔 1944년, 13살 소년은 중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나고야의 비행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비행기 동체에 페인트를 칠한 날이면 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중노동을 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돌아온 고향 땅. 귀국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은 모른 게 이 연옥을 읽어봐야 역사를 알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없도록 학생들이 알아준 것이. 한참 큰 나이에 제대로 먹지 못한 어린 학생은 기숙사 뜰에 난 풀을 뜯어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왼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울었죠. 배가 고파서 또 울었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때까지 보상도 못 받고 있고. 시민 9천여 명의 기부로 세상에 나온 이 두 권의 책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굴곡진 삶의 흔적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겪어왔던 그 세월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하나가 만들어졌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역경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을 펴내며 일본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